100년 주기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두산을 연구하고 있는 윤성효 교수입니다.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이 지하에 마그마가 살아있는 활라산이고 잠재적으로 분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또 화산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한중국제협력연구 등의 기여한 공로로 받게 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939년부터 기록이 나오는데 1903년, 1925년까지 쭉 40여 차례 나오는데 다음 분화가 일어나는 시기까지 짧은 것은 22년, 긴 시기는 196년까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100년 주기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2002년도에서 2005년도에 백두산이 불안정기를 맞아서 분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라오던 마그마의 활동이 마이너스 2km에서 스톱되어가지고 분화로는 연결되지 못했고 그때 많은 화산성 지진이 발생했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백그라운드 레벨로 화산성 지진이나 지표 변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화산학적으로 정온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두산이 이제 폭발적으로 분화하게 되면 천지 칼데라 내에 화구가 생겨서 마그마와 수증기가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그 주변 지역에 정말로 소나기와 같은 화산재가 떨어지게 됩니다. 화산 폭발 지수에 따라서 천지로부터 반경 25km, 50km, 약 85km에서 90km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상태로 흘러나오면은 인류식 분화라고 하는데 낮은 계곡을 따라 흘러가면서 그 계곡을 메꾸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현무암질 용암은 온도가 1250도에서 1200도 정도이기 때문에 식으면서 나오는 열에 의해서 주변 산림이 산불이 발생하고 어떤 가옥이나 주택을 무너뜨리면서 매몰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재가 물하고 만나서 시멘트 반죽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걸 라하르라고 이야기하는데 백두산 주변에 있는 15개 하천을 따라서 주위 흘러가면서 그 하천을 메꾸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접 화산재라고 하고 그와는 달리 이제 통상적으로 폭발성 분화가 일어나면 화산재는 전부 동쪽으로 갑니다. 나가서 북한의 양강도, 함경도, 그다음 동해바다, 일본 홋카이도, 혼슈, 북부를 통해서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좀 심한 경우에는 한반도 전체도 덮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 사람의 호흡기에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농작물에 화산재가 1cm만 덮어버리면 모든 농작물이 폐사가 되어버립니다. 화산재가 1mm만 지면에 쌓이더라도 그러면 대기 중에 화산재를 포함한 미세먼지의 농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항공기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항이 폐쇄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에 화산 폭발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이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대응 시스템도 구축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외출을 삼가하고 실내에서 창문을 통해서 화산재가 유입되지 않도록 저전수구로는 막아주고 실내에는 생수와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같은 게 있으면 털어놓고 화산재의 낙하가 다 끝났습니다. 주위에서 외출해도 됩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면 이제 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산재는 빗자루로 이렇게 썰면 안 됩니다. 빗자루가 쓰는 그 힘에 의해서 화산재가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가지고 호스로서 그 화산재를 이렇게 씻어서 내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대학교의 화산특화연구센터가 부산대학교 조직 내에 들어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기상청의 화산특화연구센터입니다.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독일 마인츠에서 열린 국제화산학회 컨퍼런스에 갔는데 일본인 학자가 백두산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백두산에서 날아간 화산재가 일본 홋카이도와 혼슈 지역에 5cm 정도로 이렇게 쌓여 있다고 발표하신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백두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라 조언도 해주셨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는 중국을 함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92년도에 이제 중국 측에다가 편지도 보내고 하면서 다행스럽게 중국 측에서 초청장이 왔었습니다.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 남한에서 백두산에 관심이 있는 선배 교수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대학 교수는 지식 분자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이상만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삼원 주식회사라고 하자. 그래서 학장님이 회장이 되고 또 다른 교수님이 사장이 되고 전무, 상무, 총무이사, 그리고 저는 가장 젊었기 때문에 그냥 총무과 직원으로 정리하면서 백두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백두산은 수도 없이 많이 갔고,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로 102번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눈 감으면 아 이쪽 골짜기로 가면 부석청이 있고, 그 부석청 위에 화쇄류가 덮은 지청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 떠오르죠. 백두산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백두산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이었기 때문에 국제공동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중국도 국토 내에 설치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연구진이 할 수 있는 내용, 지면이 아닌 중국의 그 천지화산관측소 2층에 연구실을 하나 얻어가지고 중국 지진국 지질연구소 한라산 연구 중심과 MOU를 체결해서 현재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백두산을 답사를 하고 나서 느낀 점은 뭔가는, 백두산은 정말로 살아있는 화산이고 분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깨끗한 화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살아있는 화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중국 학자들이 무슨 소리냐, 백두산은 사화산이다,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1996년도에 북경에서 국제지질연맹 총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백두산이 젊은 화산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게 되니까 하와이 대학에서 오신 교수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오신 교수님들이 저 싸우지 말고 그러면은 그런 좋은 화산이 있으면 가서 한번 보자, 이제 조직이 돼가지고 백두산에 가서 이제 실제로 그 외국인 학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 백두산은 닥터 윤이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젊은 화산인데 중국은 여기에 대한 화산 관측소가 있는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화산은 굉장히 젊은 화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외국인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듣고 1996년도에 중국이 천지 화산 관측소를 설립하는 계획을 세워서 1999년도에 화산 관측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예, 활라산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화구 주변에서 용암이 튀어나오든지 뭐 뜨거운 화산재가 쏟아지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국의 그런 활라산을 갈 때는 그 화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지 과학자의 안내를 받아서 그분의 조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학자는 논문으로 말한다고 배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해서 그게 논문으로 발간이 됐을 때 가슴이 뿌듯했고, 또 하나는 제가 사범대학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임용고사를 쳐서 또는 대학원을 나와서 본인이 원하는 직장으로 이렇게 갔을 때 정말 축하할 일이고 아주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예,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과학적 탐구심, 그런 것들이죠. 이것은 왜 만들어졌고 이것은 언제 만들어졌고 여기는 어떤 과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 화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 내용을 탐구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현재 연구하고 있는 그런 백두산에 대해서 한중 백두산 공동 관측 장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정 사정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공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 민공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산대학교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수가 윤석열 교수는 뼛속까지 PNU맨이라고, 부마항쟁, 민주화과정 많이 겪었고 그런 것들과 함께 이겨나갔고 부산대학교에 있었던 어떤 삶이 제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항상 부산대 출신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고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잘할 수 있다. 제가 1980년부터 대한지질학회에 나가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부산대학교 대학원생 중에는 아무도 가서 논문도 발표 안 했습니다. 교수님들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 발표를 하다 보니까 윤성효 부산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본인이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악으로 깡으로 본인이 노력하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